백만 초대석. MZ 세대들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한 너튜브 스타 백만 초대석. 오늘은요, 장기 연애를 하는 오랜 커플의 리얼하고 솔직한 에피소드부터 치과, 미용실, 회사,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이야기를 매력적인 컨텐츠로 만든 133만 너튜버 숏박스의 김원훈, 조진세, 엄지훈 세 분 최파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이러시구나. 역시 개그맨들이시네요. 아니, 사실 이제 숏박스는 굉장히 그 정말 리얼리티보다 더 리얼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 난 토크를 하실 때 아, 어떻게 하실까? 되게 뭐 아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아, 저 라디오 안 들었어요. 뭐 이럴까 어쩔까 했는데 아우, 텐션이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평상시에는 예. 저희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쵸? 진짜 예, 이렇게 예, 예, 많이 맞아요. 하긴 해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가 되게 어두운 느낌으로 아, 많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 예. 주십니다. 예. 밥 먹었냐? 아, 야, 뭘 먹냐? 뭐 이런 거 그런 어, 저희 사실, 사실 그쵸. 우리가 이제 보면 뭐 20, 30대들 뭐 하여튼 그렇게 막 발랄하고 밝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네. 네, 노홍철 씨도 그렇게 밝지 않아요. 김영철 씨도 막 그 근데 이제 또 빨간불 들어왔을 때 우리의 또 태도가 있는데 그쵸. 아니 그러면서도 뭐 아주 친구들 만나면 아주 밝고 이런 면 있지만 세 분 제가 너무 팬입니다. 저희가 진짜 여기 네. 진짜. 아, 너무 팬입니다. 진짜로 아이고, 진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저희가 숏박스 세 분 나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아,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나 너무 팬이야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저를 너무 무시한 거죠. 언니도 그런 걸 봐? 막 이러고 내가 야, 나 인싸야. 좋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네 지훈 씨부터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엄지훈이에요. 최고가 나왔으니까 이런 감성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역시 네. 우리 지윤 씨 근데 키도 크고 너무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오, 또 연기 막 와. 뭐 모텔 들어가고 이런 거 아주 잘 하시던데. 그렇죠. 뭐 예. 많이 다녀와서 가지고 그 모텔 편은 확실히 지윤이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확실한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진짜 쇼박스인 것 아무것도 몰라요. 다들 잘 피해가시네요. 진세 씨는 이제 아, 네네 아.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스크 벗으면은 너무 100m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개성 있는 얼굴이라. 네, 지금 마스크 여기 예. 바깥쪽으로 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올려주고는 있는데. 진세 씨는 한번 네네. 내리고 인사해 주세요. 아, 괜찮을까요? 여기 다 투명 가림막도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턱세입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원훈 씨는 이런 얘기하는 게 실례인가 되게 잘생기셨어요. 제가 사실 예. 그 개그 콘서트 처음 입사했을 때 굉장히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왜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옆에 막 유민상 선배 있고 송영길 선배 있고 오나미 선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웃길 수 있을까 이런 예. 중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코미디 영역을 좀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우리 원훈 씨는 배우상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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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드라마도 섭외되면 근데 저 거기서 연기를 못해 이러면서 뭐야? 숏박스에 가서 하라 그래. 진세랑 지윤이 없으면 거기서 아주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원훈 씨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생겼네. 네. 확실히 잘생겼다. 네, 잘생겼네. 상대적으로 좀 잘생긴 거네. 에이, 아닙니다. 확실히 에로 배우상. 에로 부부에도 나오시면 좋고.
4234님이 지금 쇼박스 구독자 135만이에요. 어머, 얘기한 와. 동안 또 2만이 올랐나 봐. 와. 지금 하루 만에 2만이 늘어나는 거네. 와, 와. 진짜 감사하게도 예. 평균적으로 하루에 네. 이제 만 명, 2만 명씩 이렇게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죠. 뭐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수다만 떨 거니까 뭐 차근차근 궁금한 거 다 물어볼게요. 네. 네. 143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윤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미치겠어요. 쇼박스를 최파타에서 보다니요. 저 10만도 안 될 때부터 봤는데 잘 돼서 최파타 나오니 너무 감동이네요. 너무 이쁜 엄지렐라님, 연기 천재 진세님, 얼굴 천재 원우님. 이번에 올라온 도둑들 콘텐츠도 너무 웃기고 엄지렐라님 개인 너튜브도 뻔뻔하고 웃겨요. 일단 이분들 콘텐츠는 보지도 않고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믿고 봐주시는 분들. 야, 이분은 10만 때 봤으니까 난 한 25만 정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정말요? 예, 난 진짜 옛날부터 봤어요. 예, 그래서 와 진짜 괜히 왜 잘 되면 내 자식 잘 되는 것처럼 진짜. 뭐 기쁜 거 있잖아요. 예. 와 135만. 근데 이렇게 만나 그럴 줄 몰랐어요. 예. 저희도요 진짜. 근데 와 우리 최파타 스태프들이 보통 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섭외를 해놔서 또 이렇게 저희가 선점할 수 있었죠. 뭐 이게 또 이게 한 한두 달만 내면 또 섭외가 어렵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5123님 진세 씨가 네 5123님 저 장기연의 콘텐츠 SNS에서 너무 화제가 돼서 엄청 자주 봤어요. 제가 7년째 연애 중인데 너무 저의 얘기 같아서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세 분은 어떻게 뭉치게 된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세 분이 이제 뭐 일단 두 분이 먼저 뭉치셨나요? 원래 네. 예, 그렇죠. 예. 원래 친해요? 원래 저희가 그 개그 콘서트 할 때부터 많은 코너들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붙어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랑 제가 이제 유튜브 너튜브를 예. 너튜브를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그죠. 미리 예. 생각은 있었구나.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제 사실 설 곳이 없어지고 막 좀 뭐 예, 상황에 따라 이제 뭐 다시 또 뭐 그렇겠지만 그럴 때 너튜브를 생각했구나요. 네,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개그 콘서트는 하면서 제가 먼저 유튜브 너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심할 수 있겠네요. 아, 입에 이 너튜브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아직 조금 미숙한 점 정말. 그래. 다시 한번 예. 억지스러운 게 있는데 또 방송이니까 네 맞아요. 제가 하기 전에 신신당부라서 지금 벌써 두 번이나 머리채를 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아직 8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 8번 정도 너튜브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세랑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무대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잘 살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진세야 같이 우리 너튜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아 정말? 네, 워낙 이제 원훈 선배는 그 개그 콘서트에서 약간 인정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너무 웃기고 너무 무대에서도 잘하는데 계속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재밌는데 왜 안 되지? 막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될라니까지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진세 씨가 웃기고 잘 나가. 근데 원은 씨는 누가 봐도 잘 안 돼. 예. 사석에서 웃기지만. 예. 그래서 둘이 콜라보는 한 사람이 아, 나 싫어. 좀 선배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런 얘기는 다 너무 너무 잘 되고 나 살 수 있는 얘기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아마 집에 가가지고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같이 한다고 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컨텐츠 올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원래는 이제 너튜브를 쇼박스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니라 2018년 맞아요, 말부터 예. 웃김표라는 예. 채널을 둘이서 예.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때 사실 개그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개그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쇼박스라는 채널을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됐었고 이제 진세랑 같이 질문이 뭐였죠? 아 여기 세 분이 어떻게 같이 뭉치게 됐나? 그치. 아 지금 흐름대로 가면 돼. 네. 지금 방금 흐름대로 가면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코미디는 이게 아닌데 해서 개그는 이게 아닌데 해서 쇼박스를 해서 네, 이제 이게 잘 됐는데 네. 처음에는 좀 어땠어요? 스타트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이제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저희 진짜 딱 6개월 정도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정말 안 되면은 접자. 우린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여자들이 나오는 컨텐츠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워낙 남자 둘만 풀어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윤이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서 아, 또 지윤이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워낙 뭐 워낙 그냥 개그 콘서트 할 때부터 연기를 잘한다고 저희 둘 다 생각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짜 선배랑 저랑 지윤이 괜찮다 라고 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윤이한테 연락을 하게 됐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요즘 친구들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어느 정도 예쁘고 왜 이렇게 몸도 되고 막 이런데 오 지윤 씨가 땅인 거야. 진짜 너무 예, 땅이었어요. 요즘 예. 어우 키가 몇이에요? 제가 168입니다. 어우 늘씬하네요. 키가 좀큰 편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 멤버들 중에서 20대. 네. 네 저희 맞아요. 사실 진세랑 제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즘 친구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맞아 맞아.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옆에서 지윤이가 선배 요즘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알려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씨도 아 자기가 30대 중반이고 뭐 이래서 요즘 애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또 그럴 나이인데 나이가 조금만 더 들어도 이 나이 때는 진짜 뭘 해도 다 되는 나이예요. 아 진짜요? 너무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막 애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선배가 없으면 너무 고통받는 그 나이대야. 특히 여자도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막 스물아홉 서른 막 이런 때 남자들 막 서른 넷다섯 때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뭐도 네. 없어 막 이렇게 할 텐데 인생은 어쨌거나 그래도 길고 물론 굉장히 짧지만 너무 그 가능성 있는 나이라고요. 근데 너무 잘 해내고 계시고 예. 제가 7년째 연애 중인데 너무 저희 얘기 같아서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세 분 아 이거 아까 한 거구나. 네. 예, 없애주세요. 예. 자, 김도현 씨가 그리고 어느 씨가 할까요? 예. 네, 김도현님 찐남매 콘텐츠에서는 지윤 씨가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물병에 입대고 마시는 것부터 완전 찐 우리 누나 같아서 소름 돋았어요.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쇼박스를 보면 그 디테일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다 관찰을 하고 다 그 대본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 관찰하고 물어보고 회의할 때 이런 거 어때? 이렇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세 명의 의견이 다 통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 그렇지. 뭐 우리 누난 그래. 우리 동생은 그래. 이러면서 그 의견이 통합되면 그게 그래. 대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찐남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남매예요. 진짜. 진세도 누나가 있고 제가 누나 있고 저도 지윤이도 오빠가 있어서 찐남매 콘텐츠. 이제 대본 작업할 땐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누나들이 실상을 너무 아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누나들은 다 성격이 똑같더라고요. 그 얘기해보니까 맞아 맞아 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세 분 뭐 가족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가족분들 진짜 좋아하시죠. 맨날 영상 통화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이거를 진짜 경청하면서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한 말씀. 우리 이런 거 하자. 해보자. 이거 너무 좀 소름끼치지만 이런 게 또 기회예요. 예, 음악 한번 들어요. 음악까지 좋습니다. 엄마 이거 하자. 엄마 아빠 아 진짜 오랫동안 저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 저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해요. 아, 훈훈하네요. 이제 노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느낌도 더 나오는 거. 제가 볼 때 100% 엄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 눈물 닦으세요. 우리 진세. 네. 아 저도 진세. 똑같이. 예. 쇼박스처럼 해봐요 리얼리티게. 아빠. 정말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데 뭐 경제적인 여유도 안 돼서 많이 못 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부분은 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남은
진짜 인생 재밌게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와. 엄마 아빠 사랑해. 아유, 이 노래가 나오니까 좀 나도 뭉클하다. 자연스럽게 뭉클하게 돼. 뭉클해요. 5333님이 오늘 웃으려고 채파타타는 갑자기 눈물 나요. 아니야,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진짜. 자, 우리 미모의 지윤이 한번 갑시다. 지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가 채파타에 나왔어. 아, 나 진짜 성공한 것 같아. 항상 응원해주고 나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계좌번호는 좀 그만 보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따 통화할게. 아이고 좋아, 살리네. 좋았다 좋았다. 지윤이 살리네. 좋았다 지윤아. 너무 좋았다. 너무 뭉클해져서 울까 봐. 그렇지. 최수경 씨가. 네 최수경님. 아 눈물 나요. 200만 가자. 계기로 200만 가자. 자 이은미 씨가. 아,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세 분 같은 자식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2032님이 지금 연예대상에서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써. 자 사실 그 이제 쇼박스 뭐 다들 뭐 너무 유명하고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쇼박스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그 이제 쇼박스라는 채널에 이제 그 너튜브에 이 세 분이 5분 정도 되는 짧은 에피소드형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장기연애, 찐남매, 취중진담, 치과 이런 일상형 에피소드를 위주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자연스러운 연기가 연기자들은 제일 힘들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대본이 있고 몇 번 연습을 하고 해서 그 올린 그런 게 여러분이 너무 사랑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정말 그 구독자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점점 지금 무려 135만이래요. 너무 기특하죠. 예. 근데 이게 한번 보면 계속 찾아서 보게 되면서 밤샙니다. 예. 어제도 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어제도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다르게 예. 저희가 원래 일상에서 느껴질 법한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을 예. 많이 다뤘었는데 어제는 예. 개그 영상을 예. 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세 씨 막 때리고 네. 그래서 조금의 억지가 네. 들어갔을 예. 수도 있는데. 네, 재밌었어요. 아, 예. 예. 그것 또한 좀 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예. 뭐 그러면 또 우리가 뭐 그냥 또. 그냥 뭐 무식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135만이면 진짜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네요. 그렇죠? 확실히 개그 콘서트 예. 할 때보다는 예. 확실히 괜찮아진 일단 거네요. 가장 달라진 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메뉴판 가격을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시킵니다. 그거 맞아요. 성공이야. 네, 진짜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원래 짜장면 시켰다면 여기에 탕수육까지 무조건 시키세요. 진짜 무조건. 생일 때는 또 뭐 참치 캔에서 이제 참치회 정도는 네, 저희가 업그레이드는 좀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와. 이제 사실 음식에 대한 그런 게 배고픔이 있었어가지고 맞아. 음식이 가장 많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네. 그 어떤 성공의 뭐 기준이나 척도를 나는 내 아이가 진짜 아빠 저거 사줘 나 이거 먹고 싶어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메뉴 막 속으로 막 암산도 안 돼. 야 제가 지금 7,500원짜리 하고 이거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 막 야 이건 그건 빼라 막 이런 게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안 보고 시키는 거야. 맞아요. 이제 조금 더 성공하면 여기부터 저기요 뭐. 진짜요? 그치 근데 그때는 이제 몸매 관리해야 진짜. 진짜 그냥 시켜만 좋은 거 그냥. 예. 자 이호연 씨가 요즘 세 분이 수입이 늘어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재미죠. 돼지고기도 더 맛있잖아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럼요. 저는 원래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고 원래 원훈 선배는 소고기를 원래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원래 소고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 원훈 씨는 네. 소고기 좋아하게 생겼다. 맞아요. 근데 또 이 이제 성공 이제 조금 그 여유로워져서 할 수 있는 거 좋은 건. 내가 그동안 신세 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베푸는 너무 진짜. 좋잖아. 그게 너무 예. 기뻐요. 맞아요. 그게 진짜 기뻐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렇죠? 자, 모한월 씨가 예. 김원우님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최근에 치킨집에서 양배추 샐러드 드시는 거 보고 저도 한동안 양배추 샐러드에 꽂혔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래. 근데
진짜 먹방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원래 실제로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식욕이 없고 식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촬영할 때는 진짜 먹는 연기는 진짜 연기로만 합니다. 맞아요. 진짜. 네. 그래 식탐이 없는 상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식탐 진짜 없는 많은데. 상이야. 진짜 많이 없어요. 아 지현이가 식탐 많아요? 전 진짜 먹을 거 진심이어가지고 그래 MZ세대들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또 막 먹고 또 며칠 쫄쫄 굶고 또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런 스타일 예예 예. 맞아요. 신세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매운 거를 워낙 좋아해서 매운 거가 있으면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정말? 네. 얼핏 보면 매운 거는 못 먹을 스타일인데 네 그쵸 맞아요. 위가 뚫려 있어요. 오 그렇구나. 위가 많이 상했을 겁니다. 오 네. 저 다른 분들보다 한 10년은 먼저 죽을 거예요. 아니야 2718님이 어머 진세님 저 인사동에서 봤어요. 보통 실물이 화면보다 낫던데 진세님은 정말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근데 100m 밖에서도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야 이거 2718, 2718님 찌찌뽕 내가 아까 바깥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 이 방송에서 또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아까 세 번 보고 느낀 건 대부분 화면보다 아니 화면보다 뭐 얼굴이 조그맣다든지 키가 큰다든지 뭐 너무 말랐다든지 뭐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은 화면이 훨씬 낫다 이런 게 이제 세 분은 똑같아 세 분은 똑같아 아니 어떤 조명을 쓰길래 그렇지 그냥 똑같아 야 그 화면도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네 그냥 맞아. 똑같아요 맞아요 예쁜 렌즈를 안 써요 카메라 렌즈가 일반 렌즈여서 저 이제 뽀샷 효과 이런 것도 아까 없이 일부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처음에 네. 저희가 찍을 때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좋은 카메라, 안 좋은 렌즈로 쓰는 거를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네. 있었거든요. 똑같아. 우리 지은 씨는 메이크업도 똑같아. 네, 맞아요. 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어머. 다들 느끼시나 봐요. 예, 지금 26분 9초 10초 되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쇼박스 정말 무려 135만의 예,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원래 KBS 개그맨들이셨었어요. 네, 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김어눈, 조진세, 엄지훈 세 분과 함께 할 건데 뭐 목격담도 좋고 뭐 없을까요? 미담도 좋고 네 오. 궁금한 질문도 엄마가 막 보내시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원훈 씨가요 막 이러면서 제 침을 들어줘서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자 보는 라디오 보시면 세 분 모습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응?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Is it me that you see? Or the sea make you feel like you never felt. 화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저점의 파워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핫한 대세들과 함께하는 너튜브 스타 100만 초대석 김원훈, 조진세, 엄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두 분 지금 세 분들 하트하시고 예, 손은 들고 나름 굉장히 팬 서비스 하시네요. 예. 팬 서비스 할 줄을 몰라요. 나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고 어색해. 그렇게 웃어주시고 이제 하트 날려주시고 막 그런 게 팬 서비스죠, 그렇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턱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친절하게 웃으시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누나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누나한테 일단 네. 욕부터 시작하죠. 답답합니다. 진짜 누나 얼굴만 보면 나와. 답답하대. 나와. 아, 그래도 누나가 가끔 밥도 차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예전에는 그러면 누나가 막 또 막 욕하면서 나와서 빨리 밥 먹어 이 막. 그 뭐 부탁할 땐 누나라고 하고 뭐 이제 평소에는 그냥 야 뭐 이제 별명 부르거나. 걔도 누나 너무 좋아하죠? 아 이제 이제 네. 진짜 누나랑 제가 좀 나이가 이제 드니까 누나랑 엄청 가까워졌어요. 맞아. 이창 시절에는 진짜 치고받고 맞아. 아 누나 없었으면 좋겠다. 가족분이 없어. 네. 맞아.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없으면 죽지. 맞아. 어, 네. 없으면 안 돼. 아 별그램 아이디 소클린 지윤 씨, 원훈 씨랑 진세 씨 두 분 중. 그래도 내 이상에 가깝다 꼭 이러시는 분 있어. 하는 분 누굴까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둘 중 누구를 고를지 지윤 씨 선택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뭐 어느 씨는 어떻고 진세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좀 알려주세요. 예, 지윤 씨가 보기에. 봤을 때 멀리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워지니까 느낀 거는 어느 선배 같은 경우는 되게 세심하고 진짜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무뎌요. 진세 선배 같은 게 약간 무디고 조금 더 남자다운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저는 원은 선배. 원은이, 네. 그리고 결혼하면 진세 선배. 진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너무 잘하는데?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이 질문 나올 때마다 눈이 너무 무서워져요. 아니 그러면 아 그래 결혼할 때는 좀 생활이니까 좀 무딘 사람이 낫겠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도 너무 깔끔하게 하고 씨는,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래 맞아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저를 굴릴 것 같아요. 잔소리 많이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에 대해 모르면서 네. 너무 저를 너무 자 그러면 원훈 씨의 편 네. 뭐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완전 네. 저는 별명이 인천 최수종입니다. 네. 저는 누가 도대체 저는 정말 예. 1등 신랑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 굉장히 가정적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지윤이 아마 진세랑 결혼하면 실망할 거야 아주. 인스타에서 여자 SNS에서 네. 여자 보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뭐 또 이렇게 뭐 스타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니까 우리 원은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예, 어떤 스타일? 저는 예전에는 정말 외모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정말 내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특히나 저희가 또 개그맨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개그 코드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중요해. 개그를 했는데 여기에 안 웃어주는 여성분이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와, 재미없어.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지. 쿠궁. 네. 1등을 개그 코드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한 5년 봅니다. 결혼.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예. 지금 개그 코드 맞아야 되고, 뭐, 자기랑 뭐, 다 뭐, 내면 맞아야 되고, 뭐. 힘들어요. 같은 힘들어. 눈높이에 눈 맞춰줘야 되고, 어우. 오늘 제 몰래카메라 같아요. 네. 우리 진세 씨는요, 이상형이? 저는 그냥 되게 착하고, 약간 네 저는 그냥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 딱 그 정도면은 엄마뿐이 없어 진짜 맞아요 뭐를 이해해 엄마뿐이 없어 맞아요 진세 씨 한 7년 네. 봅니다 어머니 저요 예. 네. 엄마 7년 뒤 오케이 우리 지윤 씨는 아 저는 자상하고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자상해야 돼요 그리고 리액션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귀 기울이고 잘 웃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남자면 전 될 것 네. 같아요. 전 몇 년 보십니까? 지윤 씨는 저랑 같은 길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니 봐. 자상하고 내게 리액션 해주는 건 딱 연애까지지. 결혼은 누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 저 안 할래요 그런 게. 너무 아니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 하시잖아요. 그런 연기 하시는데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리액션 좋고 이런 불륜이다?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 리액션 좋은 부부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연애할 때 막 뜨겁고 막 너무 진짜 막 난 인천 최수종 무슨 뭐 막 성수동에 누구 다 좋은데 맞아. 그냥 엄마 아빠를 보라는 거 엄마 아빠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엄마 아빠는 맞아, 있잖아. 맞아. 아빠가 거실 있으면 엄마 안방에 계시더라고. 맞아요. 안 부딪히려고.
누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소파에서 막 이렇게 손 잡고 계시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어머 5233님이 언니 지금 세 분의 부모님이 듣고 계신데요. 진짜요? 그렇지만 원훈 씨, 진세 씨, 지윤 씨는 아주 결혼도 잘하실 것 같고, 예. 아주 그치 착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어머님 아유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결혼 잘할 것 같고, 예. 뭐 아유 뭐. 떡두꺼비 같은 그만 포장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이고, 네 이지희 씨가 네 요즘 컬트를 잇는 남자 듀오 개그 콤비가 뜨는 것 같아요. 곽범 이창호 그리고 김원훈 조진세 두 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곽범 이창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장점 하나만 어필해 주세요. 우리 저기 그 곽범 씨, 이창호 씨 두 분도 굉장히 재치 있고 연기도 네. 잘하는 개그맨 분들이시잖아요. 네. 저희랑 굉장히 친합니다. 엄청도 엄청 친합니다. 예. 네. 우리가 좀 더 낫다 싶은 점 어필해 주세요. 일단 외모가? 10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 정도에서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신장으로서 저희가 좀 앞섰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아, 좋아요. 그리고 예. 여기 이제 곽범 이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가 굉장히 과합니다. 꽁트 연기. 꽁트 예. 연기는 굉장히 잘할 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연기는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하시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턱이 저희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창호 선배는 워낙 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랑 합치면 딱 너무 이쁜 얼굴인데 예. 뭐 턱이랑 얼굴? 눈썹 뭐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100가지 나온 점 중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네네. 예, 예, 예. 나머지 시간상? 90 예, 네. 예.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SNS에 올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소희 씨가 네, 저는 쇼박스도 좋아하지만 지윤 씨의 개인 채널 엄지렐라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윤 씨 너무 상큼하고 매력 터지고 저의 워너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는 못 봤는데 지윤 씨 개인 채널이 엄지렐라? 네. 네. 엄지렐라. 예.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된 거죠, 혹시? 아, 사실 엄지윤과 이제 신데렐라 공주인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엄지렐라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엄지렐라라는 채널은 저의 부캐 개념인 채널이에요. 아, 그래서 예. 엄지윤보다는 이제 인플루언서 뭐 엄청 금수저인 여자가 예. 활동하고 있는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깁니다. 아, 느낌 오네요. 네, 느낌 오네요. 네.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그 언박싱 컨텐츠를 굉장히 재치있게 표현했다고 하는 네. 건데 맞아, 맞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언박싱 할 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잖아. 네 막. 이제 엄청 대기업들 그리고 예. 말도 안 되는 브랜드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자를 다 오픈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예. 사소한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브랜드들은 되게 대기업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재밌겠는데요. 엄지렐라. 자 오늘부터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우섭 씨가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김원훈 씨는 아나운서 한석준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너무 닮았어요. 아 그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네, 엄청 닮았어요. 저희도 얘기 많이 해요. 아마 한석준 아나운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조금 몇 간혹가다 듣곤 합니다. 아 한석준 네. 씨랑 엄청 닮았네. 예. 네. 한번 모셔봐요. 형으로 나와. 형.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세랑 제가 닮은 연예인들이 많나 봐요. 그래, 진세도 네. 저는 그 김동현 선수 조금 닮았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유호성 씨 닮았고 뭔가 슬쩍슬쩍 스쳐 있다다. 예, 조금 과거로 가면 이제 설기현. 아, 예, 맞아요. 되게 엄청 닮았어요. 오,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닮은 사람. 그리고 외국에 안토니오 실바라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안토니오 실바? 네. 찾아봐요. UFC 선수입니다. 예, 예. 근데 다 공통점이 하관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관이 네. 다 이렇게 예, 튀어나와 있어서 자 최수경 씨가 저는 쇼박스 콘텐츠에서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나오자마자 모자 쓰는 거 너무 공감되던데 이것도 실제 경험이신 거죠? 아, 그렇죠. 맞아. 이거는 사실 여자도 공감돼요. 저 진짜 저도 해본 적 막, 있어요. 저는 막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샵에 가서 샴푸했어요. 정말요? 그거 나 너무 알겠다고. 근데 나 진짜 그리고 그 무심한 그런 역할 너무 잘했어 지윤이가. 나는
아, 이 사람들은 뭐야? 어쩜 이렇게. 지은이가 연기를 너무 예. 욕 많이 너무 리얼리즘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이 많죠. 뭐, 예. 어디 가서 관찰을 해서 다 본 거예요? 다 이제 의견 종합하는 거지? 네, 저희가 예. 종합하기도 하고 실제로 느꼈던 그 눈빛과 그치, 말투를 맞아. 제가 예. 이제 상상해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아,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런 관상 미용실에서 예. 보면 뛰쳐나와라 막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맞아, 보면 참 남다른 재능이죠. 굉장히 그 관찰력과 그걸 또 풀어내는 연기력과 야. 뭐 이렇게 우리가 소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해놓고서 다 하고 나서 머리 잘. 맞아요. 제 미용실 가면 모자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모자도 그래요. 맞아, 막 모자. 그런 거를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맞아. 맞아. 오목조목하게 저 이거 여기 막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이제 카운터 쪽에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잡아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또 맞아. 소심해서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 가면 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여기 뭐 매니저 불러달라. 맞아요. 이거 지금 됐냐. 어이, 그런 분들의 그런 또 세계도 오,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런 분들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선배님 너무 잘하신 네.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하시는 것처럼. 나 못해. 못해서. 아까 다른 샵을 갔다 올 정도로. 어, 그냥 다른 샵에서 샴푸를 왜냐면 말을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맞아요. 계속 또 이제 막 뭐 도안이라 그러나 막 그런 거 막 여기 저기서 다 오려 갖고 쫙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 예, 너무 좋죠 하는데 너무 안 비슷해. 그래갖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서는 다른 샵에 가서 샴푸한다니까.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긴. 그것도 예 김다희 씨가. 세 분이 모텔에서 촬영해야 해서 찾아갔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렇게 오니까 모텔 측에서 놀라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그래도 출입하게 허락해준 모텔 덕에 레전드 콘텐츠가 나왔네요. 맞아. 이 얘기를 맞아요. 어디서 했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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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뭐 촬영하니까 어우 더 안 된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더 안 된다고 촬영 더 안 된다고. 에로배우상들이 예. 둘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 근데 어떻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쇼박스 걸 좀 보여줬어요? 저희가 그때 구독자 뭐 몇천 명 정도 됐었는데 예. 그때 아 이거 저 이런 거 한다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돼. 절대 안 돼. 아, 이런 거예요. 진짜 이런 거 한번. 절대 안 돼요. 나가세요. 아 그냥 이래서. 촬영하러 온 거예요. 아, 촬영은 더 안 되지. 가세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 아 나 이런 거 몰라요. 가요. 이렇게 해서 제발. 저희가 아 정말 네. 엄청 인근 숙박 업소로 엄청 많이 돌아다녔었죠. 아 근데 끝까지 안 봐요. 막 그때는 하긴 거절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쵸. 그때 구독자가 5,000명 밖에 안 돼가지고 5,000명 정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사실 구독자가 몇만이다 몇십만이다 이러면 일단 와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치 근데 이제 몇천 명이면 좀 미비하지. 몇백 명이면 혼나? 진짜 이때는 저희가 장수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예, 예. 지금은 진짜 정말 수월하게 장수 섭외를 잘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1227님이 역시 세 분 핫하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기사나고 난리 났어요. 기사가 벌써 10개도 넘게 난 것 같아요. 뭐라고 냈어요? 이런 기사들 제목 너무 재밌잖아. 아 그래요? 정말요?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달려요. 뭐라고 냈을까? 예, 와,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기사가 홍지영님이 전 쇼박스를 지금 처음 알았는데 와 고릴라만 봐도 인기 엄청나신 거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몰랐더니 당장 구독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마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35만이에요. 예. 이런 기사가 떴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선정적으로 기사가 나온다니까. 네. 기자님들이 예. 너튜브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너스레 여기서 이제 여유가 있는 거야. 엄지훈 쇼박스 모델 편 연기 많이 다녀봤을 때 너스레. 김원우 쇼박스 성공 후 식사 메뉴 강의 안 보고 시켜 이런 거. 야. 와, 이 썸네일이 딱딱딱 나와버리네. 스타 대 스타. 예. 와 진짜. 나오는구나. 그런 말도 안 돼. 지윤이 엄마 계좌번호 그만 보내. 그러면서 살짝 쿵 뭐 너스레 뭐 이런 거.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 우리 진세 씨 나온 것도 기사 하나 올려주세요. 네. 아 저도 나왔네. 네. 그치 뭐 진세 씨는 그거 아닌가. 엄마 아빠 이제 여행 걱정 마세요. 뭐 이런 거. 약간 감동으로 가면 감동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우리가 사실 뭐 세 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FM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정말 빅스타가 나와도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하다가 또 노래가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네. 오늘 우리 노래 한 곡도 안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네? 아, 뭐 원래 네. 원래 듣지 않나요? 듣죠. 그죠? 듣죠. 뭐 아, 뭐 진세 씨 신청곡이 하면서 듣고 막 이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네. 진짜요? 어쩐지. 안 그러면 토크 시간이 너무 줄어드니까. 아, 진짜네. 예. 아, 오늘 정말 스페셜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신 만큼 세 분과 함께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자, 100만 원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 원은 씨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연 자격도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채파타로 문자와 사연을 보내준 분들 중 딱 한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와, 100만 원. 네. 일단 지금까지 채파타로 온 문자는 총 4,330개. 먼저 맨 앞자리 천의 자리 수부터 뽑아볼게요. 네, 이제 지금 4,330개가 왔는데 아까 우리 지윤 씨가 너무 귀여운 게 네.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이라니까 네. 어, 너무 좋겠다 이래서 내가 지윤아 너도 문자 보내 그럼 자격이 있는 거야 했더니 잠깐만요 무슨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냈어요? 엄지윤 본인 등판 1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네, 보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지금 4,330여 개가 왔으니까 먼저 천의 자리를 우리 지윤 씨가 뽑을게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천의 자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자, 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3,000. 자, 그리고 원훈 씨가 100의 자리. 100의 네. 자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00. 숫자 7입니다. 700. 오, 7. 700. 3,700. 자, 그럼 진세 씨가 네. 자, 10의 자리 제가 뽑을게요. 네. 2. 3,720. 자, 오. 그럼 마지막. 마지막. 1회 자리는? 예. 1회 자리. 1회 자리. 1회 자리. 마지막. 1회 자리. 마지막. 과연? 짠! 3번. 3번입니다. 3번. 3,723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 당첨되셨는데. 자, 지금 제작진이 당첨자분을 찾는 동안 자, 광고 잠깐 드릴게요. 자, 세 분과 함께 뽑아본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3,723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 이연주님이십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와, 진짜 너무 네. 좋으시겠다. 와. 그러니까 이연주 씨는 사실 뭐 길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아까 쇼박스 구독자가 135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부럽다. 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당첨되신 와.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은 아, 네. 아 이건 커요. 성공한 사람들도 그쵸? 네, 그죠? 그죠. 제가 진짜 오죽하면 지우 씨가 나가서 문자 보낸 것 같겠어. 맞아. 예. 아쉽다. 자, 7658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치과 의사인데요. 쇼박스 분들이 올린 치과편 콘텐츠 보고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치과 종사자이신 줄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요즘 잘 돼서 제가 다 기쁩니다. 1,300만까지 가자. 와,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 7468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진짜 이렇게 같은 그 직업군들이 보면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를 알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막 너무 잘 되니까 막 내가 다 기쁘고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했는데 오늘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노래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도. 예. 저희 채파타 섭외했을 때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정말요. 저희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너튜브 채널에 숏박스 검색해보시면 세 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본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진짜 재밌고 감동인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원훈 씨, 진세 씨, 지윤 씨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 네. 진짜. 그리고 우연히 만나면 꼭
매운 마라탕 사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원우 씨 소고기. 네, 소고기. 우리 지윤 씨는 전 둘 다. 언박싱, 언박싱. 전 둘 다. 아, 엄지렐라도 봐야 되겠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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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